오늘 이슈는 도서관 이용 꿀팁, 수강 신청 철회 기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홍콩의 송환법입니다. 2주간의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오늘의 아나운서 주채민입니다. 드디어 2019학년도 가을학기가 시작했습니다. 개강하느라 정신없으셨던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한 핵심 이슈들 바로 보러 가실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2학기에 학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뭐? 너도 레포트 쓰기 걱정이라고? 야, 나도! 레포트 쓰기 저만 힘든 건 아니죠. 대학생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레포트를 쓰기 힘들어하는 명지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 교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레포트 쓰기 꿀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명지대학교에서 매월 정기교육과 전자자원 교육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모르면 손해보는 도서관 활용법부터 교수님을 만족시키는 리포트 작성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지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수강 신청은 다들 잘 하셨나요? 막상 들어보니 이 과목은 영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듣기에는 너무 어려운데 잘 들을 자신이 없는 걸 하고 힘들어하셨던 학우 여러분 주목! 9월 23일 월요일부터 9월 27일 금요일까지가 수강 신청 철회 기간이라고 합니다. 마이아이웹의 수강 신청 성적조회 안에 수강 철회 메뉴에서 본인의 수강 과목 철회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수강 신청 철회 기간 외 수강 과목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하니까요. 9월 23일 월요일부터 9월 27일 금요일 꼭 잊지 마세요. 그러나 수강 신청 철회 후 다른 강의로의 수강 신청이 불가한데요. 수강 신청 정정 기간까지의 남은 학점은 내년 1학기로 2월이 되지만 수강 신청 철회 기간에 취소한 학점만큼은 다음 학기 수강 신청 가능 학점으로 2월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지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용자, 즉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및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괴롭힘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법 시행을 둘러싸고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당장 어느 정도의 괴롭힘을 법이 금지하는 수준으로 봐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 또 가해자 처벌에 대한 조항이 따로 없고 사업장의 징계 등 관련 조치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자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홍콩에서 일어난 송환법 완전 철폐와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이 이달 4일 전격적으로 범죄인 인도 법안, 이른바 송환법의 철폐를 선언한 이후 그 주 첫 주말 일부 시위대가 다시 경찰과 충돌했는데요. 이 시위를 불러일으킨 홍콩의 송환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홍콩 지역에 있는 범죄 용의자들을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요. 여기엔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 마카오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 뒤 악용될 것을 우려해 거리로 나선 것이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부당한 정치적 판단으로 홍콩의 반중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해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죠. 결국 이달 9월 4일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인도 법안인 이른바 송환법은 완전 철폐를 선언했지만 시위대는 행정장관 직선제와 관경 진압에 관한 독립조사위 설치 등 나머지 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주간의 이슈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시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주 뒤에 다시 만나요. 안녕!